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홍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9학년도 9월 모평 나형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이거 뭐 로그도 아니고 이거 겁나 간단하게 생겼어요. 그냥 천천히 계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해보십시다. 2의 지수 자리에 2 로그 3의 9가 있어요. 그럼 로그의 성질 중에서 얘 2가 없으면은 자리 바꿀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리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바꾸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천천히 계산을 때리는 게 지금은 현명할 것 같습니다. 왜? 로그 3의 9는 간단하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. 로그 3의 9부터 따로 계산해 볼까? 로그 3의 9는요. 로그 3의 제곱이니까 얼마로 바꿀 수 있어요? 2로 바꿀 수 있겠죠. 끝났네. 얘 2고요. 앞에 2가 있으니까 2의 몇 승이 돼요? 4승으로 바뀔 수 있겠죠? 2 곱하기 2니까. 그럼 2의 4승은 얼마? 2, 4, 8, 16이 정답이 되겠네요. 이거 뭐야?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. 이거 바꾸다간 큰일 납니다.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또 함부로 바꾸면 안 돼. 위로 올리고 바꿔야 되는데 그거 바꿔봤자 문제 안 풀려요. 할 수 있겠나요? 정답은 얼마? 16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Thank you.